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 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와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1년 만에 부채 증가 규모가 462조 원 1년 만에 462조 원의 부채 증가가 있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킵니다. 일단 부채 증가에 대한 소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단 민간 부채가 약 4,500조 원 정도 됩니다. 2021년 한해 동안 가계 부채는 1,726조에서 1,862조 1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약 136조 원, 7.8%가 증가한 겁니다. 아주 큰 규모입니다. 성장률이 2% 정도인데 빚 증가 규모가 7.8%가 증가한 겁니다. 한편 기업 신용은 2153조 5천억 원에서 2361조 1천억으로 증가분이 207조 6천억입니다. 증가율은 9.6% 증가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민간 부채가 한해 동안 343조 6천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민간 부채가 1년 동안 늘어난 겁니다. 한편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 채무와 지방 정부 채무를 뜻한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846조 6천억에서 965조 3, 0 0억원 늘어났으니까 약 1년 만에 118조 7천억 14%가 증가된 겁니다. 국가가 엄청나게 돈을 써 잭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과소 추정된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채무를 계속해서 발표를 안 하는 것이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었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6천조를 넘었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가계 2천조, 기업 2천조, 국가 천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부분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입니다. 국가가 미래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그러니까 정직한 국가부채는 2020년도에 이미 1985조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도 해기 말에 당시에 이미 연금 등의 장기충당부채가 1,102조 원 정도를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이미 2021년도에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2천조 기업이 2천조 2000조, 국가가 2천조니까 6천조 정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기업정부를 포함한 매끄로 부채는 5천조가 아니라 6천조 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의 정부 살림살이를 보면 수입이 478조 원이고 그리고 지출이 549조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대비해 수입은 5조 7천억 정도 늘었는데 지출은 64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대 이런 식으로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지출을 국채를 발행해서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현재 연금 계획이 미루지면서 연금 충당부채는 무수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연금 충당부채가 752조 원인데 4년 만에 1044조 7천원으로 난 겁니다. 정부는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연금개혁을 완수한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처럼 연금충당부채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부채 2천조 가운데 자영업 관련 부채가 약 1천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이 겹친 지난 2년 동안 자영업 관련 대출은 2년 사이에 3 3가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부채는 2017년도에 549조 2천억에서 2021년도에 909조 2천억으로 4년 만에 무려 자영업 관련 대출이 360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인 803조 5천억에서 2021년도에 13.2%가 늘어났습니다. 부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회복해서 머리가 나아져서 빚을 갚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한국 경제는 굉장히 고부담 경제가, 고비용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늘릴, 줄일 수가 없는 게된 것이죠. 그 고부담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 이 부채 문제가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그런 고질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나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순환이 원활해 가지고 버리가 괜찮아져서 빚을 갚아 날서갈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순환이 원활하려면 구조계획 같은 부분을 좀더 원활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구조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나라가 구조계획을 어렵다는 이야기는 순환이 떨어지는 것이고 순환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비용 체제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비용 체제가 갈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고, 경기 활성화가 어렵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부채를 갚아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외부 환경이 악화가 돼가지고, 외부적인 쇼크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